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CPI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일만 하더라도 그 테슬라 중심으로의 그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나타났는데 하루 만에 이제 그런 상승폭을 좀 대부분 반납하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의 이제 실적 쇼크,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향후 가이던스 역시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그 투심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좀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에너지와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와 이제 금융주들 특히 이제 지역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뭐 건전성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역 은행 중심으로 좀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유가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90달러 선을 상회하기도 했었고요. 어제 WTI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이제 88달러 배럴당 88달러 선까지 상승세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있듯이 이제 사우디라든가 러시아의 어떤 감산 기간 자체가 연장된 측면이 공급 부족 우려를 좀 높이면서 유가 상승 압력을 높였었는데 오펙에서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를 전망치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루 240만 배럴, 내년에는 하루 220만 배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존의 그 수요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원유 그러니까 수급이 좀 그 공급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좀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가의 상승, 결국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좀 높아진 점이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 좀 약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해 두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8월 CPI는 이제 7월 CPI와 이제 흐름이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물가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5, 6월 달과 이제 7월 달 이제 그러니까 3분기에 보면 유가의 그 기조 효과가 이제 소멸되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헤드라인 물가는 당연히 이제 전월보다 상승폭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전월이 3.2%였는데 3.6%로 좀 상승폭이 확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이제 근원물가인데 근원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7월이 4.7% 하지만 이번에는 4.3%로 오히려 이제 그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거비를 포함한 이제 서비스 물가의 그 상승세 둔화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헤드라인 물가와 이제 근원 물가의 이 상이한 흐름을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저희는 근원 물가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빠져 그러니까 그간 그 정체됐던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저희는 이제 연준이 9월에 이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월, 12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고용시장의 둔화 그리고 근원 물가의 하락세가 좀 많이 지속된다라고 보면 11월 가서도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의 명분 자체가 그렇게 강화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제 9월 FOMC 회의 물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8월 헤드라인 물가는 상승폭의 확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다만 근원 물가의 둔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